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거듭난 성도들의 라디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에 걸리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 생각나는 따뜻한 무릎 담요. 따끈한 차처럼 시띵나무가 형제 자매님들께 따스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형제 자매님들을 따뜻하게 해드릴 뿌리 깊은 시띵나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단풍나무라도 단풍잎의 빛깔은 해마다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조량과 일교차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야 단풍이 더 곱게 물든다고 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곱게 물드는 단풍잎처럼 우리 신앙의 빛깔도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때 더욱 아름다워지겠다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야 단풍잎이 더 붉게 물들듯 우리 신앙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더욱 곱게 물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닮은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을 걷어내는 빛처럼 음식을 맛깔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